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울과 하이데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은 김성민 교수님이 쓰신 바울과 현대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과 니체에 관한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니체가 바울을 어떻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그또 니체의 비판의 또 한계가 또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하이데거와 바울의 관계에서는 하이데거는 바울의 생각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동의하는 어떤 입장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오히려 그런 니체가 바울을 공격하고 있지만 오히려 또 하이데거는 다시 니체를 또 비판을 하면서 나름대로 바울의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관련된 자료는 하이데거의 대표적 저작인 존재와 시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종교적 삶의 현상학이라는 일단 강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데거였던 강의 안으로 정리된 종교적 삶의 현상학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바울이에는 그의 존재 현상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탐구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니체 비판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니체가 기독교 비판을 통해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 비판을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기독교가 굉장히 어떤 삶에 있어서 무력한, 미래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소식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의욕을 갖지 않는 어떤 그런 허무주의라고 비판을 해왔었는데, 하이데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접근으로는 허무라는 무의 본질에 대해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니체는 허무라는 어떤 무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도 없었다라고 비판을 하는 셈이죠. 진짜 허무를 묻기 위해서는 존재가 무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무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무는 존재자일 수가 없다. 무는 존재자일 수가 없고 비존재이기 때문에 허무는 비존재의 논의를 함께 다뤄야만 한다. 어려운 말이죠. 어쨌든 니체는 근데 이런 포커스를 잡지 못한 채 오히려 이제 어떤 가치론적이거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접근으로서 적용하다 보니 정작 제대로 된 허무에 대해서 논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 지위를 제대로 논하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한편 하이데거가 보기에 오히려 바울은 비존재론을 설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비존재론을 설파하고 있다. 말하자면 바울은 세계의 형체가 쇠락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허무주의자지만, 자, 이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형체가 쇠락해 갈 거다. 그래서 허무주의자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동시에 현실 세계에 개입하는 신의 구원을 논한다는 점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니체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가 결국 허무주의로 끌고 가고 어떤 노예 도덕이다라고 비판한 반면에, 하이데거가 해석하고 있는 바울은 현실 세계에 개입하는 신의 구원을 논한다라고 본 거예요. 즉, 신의 구원에 대한 것은 저 미래에 있는 피안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세계에 개입하는 신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시성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자이기도 하다. 누가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허무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또 극복하려는 자이기도 하다. 미래의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루시아라 재림이라는 뜻인데, 미래의 재림이라는 메시아성은 현실 세계에서는 무의 위치에 있는 잠재성이기에 비통한 각성으로 현재적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자, 그래서 메시아성이라는 것보다 현실 세계에서는 무의 위치에 있는 잠재성이에요. 예, 잠재성. 근데 비통한 각성으로 현재적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그래서 현재에 작용하고 있는 힘인 거죠. 바울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 대한 하이데거의 관점이 그래서 니체 해석과는 다르다. 니체에게 있어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서 어떤 노예 도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울은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이죠. 근데 세계의 약한 것을 택했고, 그렇죠? 권력을 물리치고 무력한 것을 택했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메시지인데, 이것은 하이데거의 퇴락의 용어와도 통한다.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퇴락이라는 용어와도 통한다. 바울은 에클레시아, 바울은 에클레시아를 일종의 비통의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비통의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이제 보통 그 모임인 교회를 얘기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일종의 비통의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그 공동체는 결국 어떤 공동체다? 기다림의 공동체이고 낮은 자의 공동체이고 비참한 자들의 공동체다. 이것은 메시아 안에서 사는 삶이고 메시아적 삶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산다는 허무주의적 반전에 의한 새로운 삶에 대한 선포다. 그래서 바이 하이데거는 바울의 핵심 용어인 여기서 이제 게네스타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바울의 핵심 용어인 게네스타이를 하이데거의 또 자신의 핵심 용어인 되어감, 되었음이었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되어감이라는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걸 텐데, 바울의 메시아적인 삶은 비참한 자들의 현실적 삶을 단절하면서도 주어져 있는 상황의 조건을 견뎌내는 삶의 형식을 전제한다. 자, 그래서 메시아적 삶이라는 건 비참한 자들의 현실적 삶을 단절하면서도 이 주어져 있는 상황의 조건, 상황은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주어져 있는 상황의 조건을 견뎌내는 삶의 형식을 전제하고 있다. 단순히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인내를 강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 버텨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현실 세계에 허무적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 직시이고, 고통과 죽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그냥 체념한 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과 단절하기 위한 삶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조건 내지 현상을 진술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어떤 허무주의와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독교인들은 주어진 삶의 실존적 조건 가운데서 수동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무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능동적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질문했던 자들, 그게 기독교인이다. 그죠? 한편 여기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실존주의에서 나중에 이제 사르트르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는 피투적 존재라고 보거든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인 거죠. 이게 세계 가운데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그랬을 때 그것은 주어진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피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실존적 조건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나 자신을 또 던지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그 수동성 안에서의 어떤 능동성에 대한 개념을 실존주의 철학이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바울에게서도 그 부분을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삶의 실행 연관을 단순히 삶에 적응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삶에 적응하는 형식이 아니라 본래적인 종교적 체험 연관에 의해 현실을 오히려 단절하면서도 삶의 조건을 통과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하이데거는 니체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이 윤리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니체는 철저하게 바울을 어떤 그런 윤리성 안에서 바라보려고 했다라면, 하이데거는 존재 쪽의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니체가 오히려 뭔가 윤리적 관점에서 바울을 비판하려고 했다라면, 하이데거는 존재적 개념에서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퇴락하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포에 대한 믿음의 현재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거죠. 세계를 메시아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구원의 관점이죠. 사물을 없는 것처럼 보는 시각을 요청한다.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겠죠. 메시아적 무한한 요구 앞에서 현재의 실행이야말로.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무한한 요구는 곧 무의 요구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의 그 앞에서의 현재의 실행이야말로 결국 뭐다? 그게 되어감이고 그게 일어남이에요. 생성. 생성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되어감, 일어남. 하이데거는 은총이, 이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죠. 은총이 그리스도인이 처한 삶의 이러한 조건, 현사실성에 대한 수동적 인식과 능동적 인식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한다고 봤다. 그래서 그 은총에 대한 중요성도 나오죠.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길을 위해서 싸웠다. 바울은 그 싸우는 자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허무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방어의 세계적 방식을 포기함으로써 그의 삶의 위기는 더 고양된다.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자기 방어의 세계적 방식을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위기는 더 고양이 되죠.
이러한 실행연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희망을 거의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기독교는 이러한 현 사실성이 자신의 힘으로는 획득될 수 없고. 자, 이게 은혜거든요. 이런 현 사실성이라는 게 자기 힘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총의 영향, 은혜죠. 비롯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바울의 이 아까 게네스테라는 것, 되어감을 세계 연관의 관점에서 사유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단어가 세계 연관, 현 사실성, 세계 연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의식적이거나 뭐 단순히 자기 자아 안에 있는 그런 내 안에 갇혀 있는 정신의 개념이 아니라,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결국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와 관계 맺는 세계, 그 세계 연관과의 관계를 되게 중시했거든요. 거기서 바울을 읽어내는 거예요. 바울의 대어감을 세계 연관의 관점에서 사유함으로써 바울의 원한 감정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니체와는 다른 선택을 한다. 자, 그래서 니체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노예 감정이 뭐였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것, 자기의 연약함을 치부하기 위해 일련의 자기의 합리화 과정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적 감정의 은폐수단으로서 얘기를 했다라면, 하이데거는 오히려 약함에 대한 긍정을 제시한다. 약함에 대한 긍정은 세계 연관 속에 있는 현 존재의 실존적 분위기, 즉 우리의 유한성이죠. 유한성에 대한 긍정을 의미하는 거다. 니체처럼 약함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니체는 초인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데 하이데거에게는 인간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한성을 긍정하면서, 자, 유한성 자체를 긍정하면서 자신의 세계와 관계하는 지위를 획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나의 유한성을 긍정하면서 나와 세계와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지위를 획득한다. 하이데거에게 이것이 하이데거의 어떤 이 본래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통 본래적 실존, 비본래적 실존을 구분하는데요. 본래적 실존은 단순히 퇴락한 일상성 위에서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퇴락한 일상성에서 그냥 떠다니는 것.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수동과 능동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월적 상태의 획득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초월인 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두 관계 사이에서 연관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다. 말하자면 종교적 삶이라는 건두 세계 연관 속에서 되어가는, 아까 게네스타이, 되어가는 메시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규정되거나 이미 형식화되거나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도 계속 그 얘기 나올 거니까요. 하이데거 용어로 말하자면 실존은 존재 가능입니다. 존재 가능, 즉 현 존재의 본래성으로서의 시간적 유한성입니다. 현 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자, 자, 죽음을 향한 존재, 유한성을 전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데거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우리 지금 현실의 어떤 실존, 현 존재적 개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봄으로써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의 유한성을 깨닫죠. 따라서 현 존재는 죽음과 유한성의 부름 앞에 있으며 그것을 본래적인 삶으로 전유하는 것이다. 현 사실성과 세계 연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비판적이었고, 기독교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적 체계, 성사, 형식 같은 거죠. 강조하는, 그래서 카톨릭이 그런 어떤 형식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하이데거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적인 어떤 루터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 그의 어쨌든 강의 아니었던 종교적 삶의 현상학에서 철학은 타 학문과 달리 사태 연관을 통한 자기 이해를 추구한다. 자, 이게 뭐냐면 타 학문과는 달리 철학이라는 것은 이 사태의 어떤 연관성, 관계성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추구한다. 그래서 현 사실성의 경험에서 생겨나는 것. 예. 우리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 현 사실 속에서 이 경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철학의 현사실적 경험은 결국 뭐와 연결이 된다? 세계의 연관관계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진정한 삶의 세계를 찾는다라는 건 결국은 현사실적 삶의 경험이 처한 연관의미, 계속 연관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홀로가 아닌 거예요. 나 안에 갇혀있는 관념론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의 세계와의 어떤 관계. 자기 자신을 경험한다는 건 그래서 반성적인 내적인 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각이나 자각이 아니라 자기 세계적 경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현사실적인 삶의 경험으로부터 철학함이 생겨나는 거다. 하이데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 철학이라는 어떤 트릴치의 종교 철학의 어떤 규정성, 철학이 종교를 인식 객체로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과 학문의 차이를 제거하게 되니까 말이죠. 삶의 경험은 일종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라는 건 일종의 현상이고, 현상학은 내용의미, 연관의미, 실행의미 등 세 의미의 방향으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의미 전체성의 차원에서 해명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안갈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떤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결국 미결정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규정되고 완전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미완이고 미결정의 상태. 연관과 실행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서 주어져 있는 미결정의 상태고, 규정을 위한 규칙의 필요성은 결국 뭐다? 시간적 퇴락의 경향을 드러낼 뿐이에요. 여기에서 시간성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현사실적 삶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시간의 의미가 획득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에 대한 물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현사실적인 경험은 시간 속에서 되어감이기 때문에, 자, 현사실적인 경험이라는 건 시간 속에서의 되어감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일 수 없고 보편적 규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자, 종교적 근본 경험과 역사적 자기 위에. 하이데거가 볼때 바울의 기독교적 삶의 근본 경험은 주위 세계에 대한 연관 투쟁이다. 자, 이러면서 다시 이제 바울로 돌아와서 결국은 하이데거가 보기에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삶의 근본 경험은 뭐예요? 주위 세계에 대한 치열한 투쟁이에요. 결코 허무하게 가만히 그냥 나자빠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도피적 삶이 아니라 교리적 정형화의 작업과는 그래서 거리가 먼 거고, 그러니까 자꾸 바울을 뭐 기독교의 어떤 종교와 교리를 형성시켰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천명하게 된 어떤 마치 기독교를 결국은 탄생시킨 장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신학적 체계를 도출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 바울이야말로 철저하게 본인의 삶과 경험에서의 투쟁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바울에게서 신학적 체계를 이끌어내려는 사상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종교적 근본 경험이 경험이에요, 경험. 해명되어야 되고, 이 경험에 착안하여 모든 근원적 종교적 현상들을 연관시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의 실존에서의 분열 속에서 제시되는 입장의 자기 확실성.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의 현존재에 대한 근원적이고 역사적인 이해. 여기에서부터 사도로서, 인간으로서 그의 사역이 실행되는 것이다. 자기 입장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바울은요.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확실성을 소유했고, 그 확실성을 갖고 현존재의 역사적 이해를 갖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실행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종교적 현상학에 대해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대 기독교적 종교성은 초대 기독교적 삶의 경험에 놓여 있다. 자, 초대교회는 뭐예요? 삶의 경험이다. 삶의 경험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현사실적 삶의 경험은 그래서 역사적이다. 기독교적인 종교성은 시간성 자체를 사는 것이라는 것. 기독교의 종교성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경험 그 자체고, 단순히 주관적이거나 또 개인적 경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정형화된 역사적 경험도 아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주관적 경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극단적인 객관적인 역사적 경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형화된. 그래서 율법과 같은 정형화된 역사적 전통의 형식이 아니라 근원적 체험을 통해 철학과 종교의 교조적 전통을 의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메시아적 시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메시아적 시간이라는 용어,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이란 이러한 메시아적 시간을 산다는 의미에서는 역사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러한 통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 안에서 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체험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 자, 그래서 선포와 실행, 그리고 메시아적 시간을 살펴보죠. 이 선포를 통한 실행, 그리고 메시아적 시간이 무엇인지. 하이데거에 의하면 기독교적인 삶의 실행은 결국은 결단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 삶의 어떤 실행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 결단이고, 또그 결단은 뭐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선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선포하고 결단하고 실행으로 넘어간다.
바울의 복음 또는 그래서 바울의 선포가 먼저죠. 위기의 정황 속에서 긴박하게 주어진다. 굉장히 한가한 상태에서 여러분 학자적으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 서신이잖아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결단과 실행이 나오는 거죠. 선포는 일종의 부름과도 같습니다. 부름. 그리고 이걸 콜링이라고도 하죠. 선포는 일종의 부름과도 같은데 이 선포는 듣는 자들에게 부름의 새로운 표식, 즉 믿음이라는 형식으로 새로운 실행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해 비통한 자, 고통, 불안의 현실에 직면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조건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주체는 비통 가운데서도 어떤 기다림을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메시아적 시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단이, 메시아적 시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현재의 결단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니체가 얘기했던 허무성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적 현사실성은 실행의 변형이 절대적으로 요구될 때에도 모든 세계적 현사실 관점에서 볼때 옛것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 삶의 강조는 결국 실행에 입각한다. 실행이 중요하다. 1차적인 실행 연관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애초에 근데 이 실행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기다림이라는 건 하나님을 고대함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 무엇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내용이 가지는 그 의미, 미래적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는 하이데거의 시간 이해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중요성은 시간 자체를 살아낸다라는 역설적 현실이고, 우리가 보통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할 때, 바울의 어떤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현전, 앞에서 존재하는, 존재하고 있는 현전하다, 재림했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의 파루시아, 이 용어를 통해서 단순히 역사적인 연대기적 시간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연대기적 시간 속에서 역사적 시간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다. 없고 나뉘지도 않는 어쨌든 그 압축의 카이로스적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역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의 순차적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결국 뭐다? 지금의 시간이고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선포의 시간이자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이다. 동시에 현행적 삶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파루시아라는 것, 다시 보면 도착과 재림이라는 것은 뭐가 도착하고 뭐가 재림이 있겠어요? 현재에서 미래적 시간을 성취하는 수행이에요. 자, 이 부분 처음 보신 부분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린 당연히 현재가 있고 미래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건 반대예요. 미래적 시간을 지금 우리가 미래적 시간의 성취이자 수행으로서 현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의 시원적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미래가 우리는 당연히 현재가 원인이 돼서 미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적 시간을 우리는 다시 지금 앞당겨서 결국은 미래가 오히려 시원적 시간이 되는, 더 먼저 된 시간이 되는, 미래가 현재의 시원적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뭘 보면 될까요? 따라서 당연히 시간성을 실행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만이 영원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성을 실행하여 입각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실행 연관을 통과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건 선포가 감사할 만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과거적 기억이 아니라 항상 함께 생동하고 있는 거고, 거기 있다는 사실이다. 바울에게 역사적 객관성이라는 건 사라지고 현재로부터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인 거죠. 바울은 서신의 형식으로 글을 썼고, 서신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변함없는 조건이 아니라 결단의 결과이고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위기의 맥락에서 선포는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고정적 형식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삶은 실행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사실성에는 실행을 위한 선포만이 있다. 하이데거는 그리스도의 아까 그 부름과 같은 삶의 독특한 역설적 형식에 주목합니다. 이 부름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즉, 상황을 급박하고 규정하고 위기 상태라고 인식하는 일종의 종말론적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 결국 부름인데, 우리는 그 부름 가운데서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기 상태로 인식하지 않겠죠. 근데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위기 상황이 되고 일종의 종말론적 투쟁을 요구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의 형태든 그대로 받아들이든 간에 일단 여기서 믿음이 결정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믿음의 중요성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대로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뭔가 투쟁을 요구한다고 한다라면 그대로 지내는 게 아니라 뭘 변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바울의 메시지에서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그게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인이 주위 세계와 연관을 갖는 것은 강제된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부름 앞에 결단에 의한 근원적인 실행이다. 각자 그냥 실행이 아니라 근원적 실행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나의 현 상태에서 사실은 나의 현재적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 근원적인 어떤 실행은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세계 연관 방식의 부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적인 어떤 구체적인 유물론적인 어떤 혁명을 꿈꾸는 그 사회주의 어떤 방식에서는 되게 비난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바울이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의 자리를 지키되 그 너의 자리에서 근원적인 삶의 변화, 실행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니체적인 허무주의도 아니면서도 또 그렇다고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나 좌파적에서 얘기하는 아예 그 물질적으로 다 모든 계급적인 것을 뒤엎는 계급혁명도 아닌 것이죠. 네, 중요한 건그 부르신 그대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우리는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 미래를 성취함으로써 우리는 적극적으로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주위 세계나 직업이나 자기 자신이 지시한 의미 방향들이 그리스도의 현 사실성을 규정할 수 없고 현 사실성에 입각한 근본 실행만이 이들의 조건을 해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 연관은 세계라는 공간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성과 더 관련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시간적 특성을 메시아적 시간이라고 하고 이러한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 하이데거는 한 예시로 기독교적인 종교성에서 아직 아닌 상태, 아직 아님, 위기와 환란은 깊어지지만 아직 벗어날 시간은 아니라는 지금의 현재성. 그래서 섬김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축된 시간, 아까 카이로스의 시간, 단축된 시간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세계 속에 있지만 그것을 기독교적인 삶의 연관의 근원에서 실행하도록 요청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삶의 실행 연관은 항상 방해를 받거나 삶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은 본래적으로 기독교적 삶의 연관의 근원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화라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단절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 속에서의 단절이죠. 하이데거 진술은 메시아적 긴장이, 이 긴장감이 현재에서 진행되고 있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실행 연관 안에 들어간다는 이 현사실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으로 주어짐을 의식하는 것, 은혜로써 주어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현사실적 삶은 자기로부터 되어감을 수행할 계기를 갖지 못하면서, 이게 은총에 따른 의미죠. 그리스도인들의 현상상 뭐예요? 나로부터의 되어감을 수행할 계기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그 계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연관관계를 본래적 실행으로 되돌림으로써 세계의 유의미성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 대신 현재로서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바울의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등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독교 종교성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의 시간 자체를 살아내는 것이다. 아까처럼 연대기적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의 구획이 그런 방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성으로서의 아까 파루시아가 뭐였어요? 현재와 재림이었죠. 그러니까 그 파루시아를 지금의 시간에서 긴박감과 비통을 갖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현재는 곧 미래를 직면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원하는 또 시간성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탈자적 시간 속에 이게 전초이자 미래가 시간의 시원적 현상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다. 그쵸? 그 미래라는 게 시간의 어떤 그 시원적 현상이다. 하이데거는 시간의 끝인 종말을 파루시아로 이해하고 있고 그 종말은 지금의 시간에 뿌리를 둔 바울의 메시아적 시간성에 대한 하나의 이해와 닮아 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이데거의 그 시간성이 이 바울의 메시아적인 어떤 시간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니체와 이제 어떤 그
하이데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충분히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니체의 기독교 비판, 니체의 바울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데거가 오히려 바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종말론적 시간에 대해서, 메시아적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볼까요? 기독교가 처한 상황은 그래서 세계 연관적이면서도 동시에 본래적 존재 가능에 대한 물음을 통한 현존재의 지위를 현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존재의 다자인이죠. 하이데거의 다자인. 바울의 종말론, 유한하면서도 무한한 시간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론적 선포와 부름의 형식에 대한 믿음의 충실성이야말로, 그 부름의 형식에 대한 믿음의 충실성이야말로 현존재가 처해 있는 현 사실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동일성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책은 매우 압축적으로 쓰여져 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뭐 하이데거나 발터 베냐민이나 나중 뭐 데리다나 칼 슈미트 이런 분들에 대한 책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번 정도는 읽어보지 않았으면, 사실 그것만으로, 이 책만으로, 예를 들어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바울도 잘 모르는데 현대 철학도 잘 모른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정말 너무 압축적으로 써놔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 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저도 이제 막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아, 그게 그 내용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기독교적인 어떤 바울에 대한 바울 서신도 좀 읽어봤고, 또 그러면서도 니체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거나, 여기 이제 사이사이 뭐 데리다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고 알랭 바디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발췌해서라도 조금 찾아보고 읽어보시면 그래도 또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추후에도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은 좀 명쾌하면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싶은 부분들을 갖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